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. 네. 요즘 캐로신이 떴다라는 채널에 남진 씨랑 서른도 씨가 이렇게 같이 나오세요. 분석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오빠 부대를 입으신 분들이잖아요. 사람 복이 많으세요. 그렇다고 뭐 금전 복이 없나? 이것도 아니고 자식 복이 없다? 이것도 아니고 다만 남진 씨는 딱 생각나는 게 건강이에요. 음력 9월에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나이 되면 전립선 부분 포함은 되지만 장쪽 건강을 조금 건강검진 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고 좀 약제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남진 씨는 높은 산이 무너지진 않아요. 그냥 산이라고 보여요. 운도 오빠 레전드잖아요. 앞으로 더한 제2의 제3의 핫한 운? 나는 죽지 않아. 여러분 하고 싶어? 네. 그럼 내 말 들어야 돼요. 신곡을 하나 내실 것 같은데? 근데 대박이에요. 익숙한 그런 가사 리듬인데도 대박 날 것 같은 조짐? 설레요. 이분을 지금 느끼면 설레고 뭔가 흥이 있어요. 근데 다만 안 좋은 것도 물론 따라오잖아요. 사고수가 보이죠. 본인의 운전을 안 하더라도 타인에 의해서 사고수가 없길 빕니다. 진짜 핫한 구축이죠. 우리나라가 트로트가 그 리듬이라는 게 있고 그 식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 트로트는 점점점 될 것 같아. 잠깐만의 열풍이 아니라 쭉 가는. 그렇죠. 뭐 요즘에 모 방송국에 너무 응원하고 막 눌러눌러 했던 정동훈 군.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. 팬이에요. 아, 이렇게 말하면 서른도님하고 남진님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금방석이거든. 진짜 복받은 운이에요, 그거는. 근데 얼마 전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.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.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가 말하는 성주예요. 동원이한테. 지켜주시는 거. 그렇죠. 아이는 본인이 20살 때 한번 고비가 있겠지만 그 고비를 넘긴다면 우리 서른두님, 남진님, 뭐 진성님보다 핫한 이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 선두자는 이분들이겠죠?